갑니다. 긴장 떨린다. 채팅으로 도전 안 치셨습니다. 도전했잖아요, 도전. 했어요. 그 채팅으로 치는 건 국룰 아닌데요, 그거? 그거 국룰 아닌데? 나락 나락. 그건 국룰 아닌데? 나락 나락 나. 말로 했는데? 나락 나락 나락. 내놔. 저희 먹고 쬐게요 여기까지. 아 고생하세요. 더 이상 안 올게요. 더 이상 안 올게. 우리 도박장 이제 앞으로 안 올게. 내놔. 진짜 안 오실 거죠? 네. 아 고생하세요. 야 근데 헤파이토스 이거 맞냐? 복사버그가 있네. 야 이거 그냥 두 개 우리 그냥. 야 펭귄신. 우리 오늘 도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펭귄신. 여기 복사버그가 돼. 얘들아 야구야. 헤파이토스 야구야. 걸고 도박했는데 땄어. 야구야 야, 복사버그인데. 야 너 청룡 가져왔냐 지금? 어? 청룡 지랄하지 마 덕철 미친 새끼야. 야, 야 청룡 두 개면은 야 레전드 지랄하지 말라고. 야 쌍룡이잖아 쌍룡. 야 지금 흐름이야. 와 씨. 뭐 흐름이야. 그 여러분들 시민분들 다 일단 모이실래요? 그랑사가 존으로 올래? 여기 우정자 통합방인데요. 없네. 하이 빠이. 다시 나눌게. 수고하고 연락주세요. 자 다들 그랑사가 존으로 오셨나요? 어디세요? 저 지금 라그데이나 왔거든요? 오케이 내가 그럼 가가지고 내가 돈 받을게. 약간 그래도 광고니까 여러분 노출해야지. 안 해도 되긴 네. 하지만 아 그렇죠. 그래도 오늘 이거 따기도 했고 돈도 벌었고 기분 좋으니까 뭐 여유시간 생겼어. 혹시 보물 여유시간이 아니라 오늘 아버님 그냥 화장실 갔다 와도 돼. 한 40분 동안 이 정도면. 아 헤파이토스 망치 축하드립니다. 아니 무슨 헤파이토스 우리 가지게 됐는데? 혹시 보물 위치 야 보물 위치 알려줄게. 어디야 네. 저 그 분수대 있는 거 찾았거든요? 분수대 있는 거 여기 가운데 찾았지? 그리고 또 어디 네. 못 찾았어? 분수대랑 그 나무랑 그리고 성목이요? 그 점수대 어? 성목 성목 오케이. 아우 고양이 여기 바로 앞에. 네 저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여기 앞에 집회소. 그래 다들 온 거 맞아? 그럼 우리 1억 얻어야 돼. 1억으로 아, 그냥 스탯 사자. 스탯 나 스탯 사야 저랑 되겠다. 주님밖에 안 왔습니다. 저랑 주님. 네네. 다 와야 돼 이거. 이거 다 해야지. 저 지금 이거 얼음길 만들고 가고 있어요. 오케이. 아 최대한 빨리 딱 해가지고 돈 얻자고. 왜냐면 귀환으로 천만 원 잃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케이크 지난번에 위치 기억하죠? 케이크 팔아야 돼. 그 암시장 열리면 네네. 다 가서 케이크 한 번에 다 들어간 다음에 다 챙긴 다음에 한 번에 팔죠. 아니 근데 오늘부터는 좀 널널하게 팔아도 될게. 20분 다 열려요 오늘 암시장 이제. 그럼 몰래 들어가자. 사람들 안 보는 위치 때. 사람들 보일 때 하지 말고 절대. 오케이 플랜 A로. 자 그러면 오늘 오케이. 마법 스킬 잠깐만 내가 지금 신체 강화랑 타고난 마력까지 배웠고 태초의 마력이 내가 스탯 7개만 찍으면 되지. 역행이 스탯 몇 대 되는 거지? 80? 80이야 80. 80이면 내가 오늘 27만 배우면 역행 배우는데? 가능한데 이거? 50% 이거 실검 1회 해가지고 이거 가능하고. 잠깐만 스탯 랜덤 박스 도박으로 걸 수 있나? 어? 그거는 좀 해볼까. 모든 시민 이용 가능합니다. 이거 1000만원 이거 싹 다 얻어야 돼. 여기서 점프맵 해야 돼요. 점프맵 좀 어렵나? 아니 여기 있습니다. 어디 야 아거야 그 아핑 모터하고 그거 있으면은 내가 잡아놓을게. 너 어딨니? 이름만 얻은 거죠. 좋아 아주 좋아. 아니 엑스칼리버 버거를 나한테 가져와. 아 네. 아, 저 내가, 주님 내려올게요. 내가 저거 좀 계속 쓰게. 자 엑스칼리버 버거를 가져오세요 그냥. 네. 아버님 엑스칼리버거예요. 엑스칼리버거. 자 돈 주고 내가 귀환하면 되겠다. 민군님도 귀환 있어? 네 저 귀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받아서 가면 될 듯. 아버님 국가 어디예요? 머싸 따라. 아 너 모르는구나. 여기 와. 전구라 그랬지. 여기 와. 여기서 어디로 쭉 가면 돼? 여기서 이쪽으로 쭉 와봐. 나 좀 알려줄게. 아 근데 헤파이토스 하나 줘. 나 그거 쓰고 거시기 해야 돼. 뭐가? 그거 쓰고 뚱땅뚱땅질 해야 돼. 기속활성화. 일단은 기속 비활성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나무에다 줄 거예요? 너무 아까운데? 줘야지. 하나 줘야지.
어, 아가야, 나 좌표 알았어. 나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아. 좌표 알아? 저기 쭉 날아가면 어. 돼. 한 11시 반 방향으로 가면 돼, 쭉. 알았어, 잘 가. 그래, 너 불안하니까 좀 봐주고, 이렇게. 아, 돈 없어. 나 빵원 있어, 빵원. 야, 토너먼트장에 아이템 지운 거 맞지? 안 지웠네, 이 미친 새끼들. 아버님, 그런 생각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야, 빨리 지워. 어? 누구 왔다, 누구 왔다. 저 펭귄님 보상해 주셔야죠. 아니요, 어디 보상. 가세요? 나 어디를 가세요? 이거 이거 보상해야죠. 이거 거의 20억 가까이 제가 지켜드렸는데 나락 500. 아니 이게 뭐 20억이 뭐야? 거의 50억 버그. 제가 아니 헤파이토스 딴 거는 우리가 잘 딴 거고. 그건 제가 잘 딴 거고요. 와 씨. 그건 제가 잘 딴 거고요. 극한의 이득충한테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혼나 지금? 그림자 군단이 지금 펭귄님을 덮칠 수도 있어. 뭐야? 모두들 준비하세요. 예? 뭐야? 예? 뭐 받았니? 아니 지금 펭귄식님 이해할 때마다 더 죽일래. 맞음? 복사 버그네. 일단 말해봐야지. 보자. 내가 회복초 두 개랑. 아니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방송 보고 있다니까 펭귄. 아 이거 진짜 비싼 건데 뭐 줄라나? 헐 설마? 머싸만주 한 세 주겠지. 아니 돌멩이 주는데 돌멩이? 돌멩이 뭐라 머리에 든 거 주지 마세요.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사실 고맙지. 아 님들 귀한 쿨타임. 아 저 새끼. 아 저 귀한 썼어요? 아니 귀한 썼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귀한 풀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저기 라그네이나에서 그 엑스칼리버거 좀 들고 오세요. 네 내가 저희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10명이니까 10개를 구해야 돼 오늘. 10개 다 해야 돼요. 네. 10명 다. 네. 아, 그 상점 간 타이밍에 하면 되겠다. 나머지 분들 동선 안 겹치게. 네, 네, 네. 그 암시장 타이밍 때 쓱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버님, 제가 오늘 전쟁 전략을 한번 짜와 봤거든요. 전쟁 전략 어떤 식으로 하려고? 혹시 만드기 국가를 다 아니까 만드기 죽이는 거 어때요? 만드기 죽이죠? 맞거든요, 지금. 만드기 괜히 건드렸다가 폭발할 것 같은데. 아버님 봐봐요. 이게 리타님을 만약에 도와주거나 리타님을 먹으면은 중력너블한테 등지는 거거든요? 중력너블한테 등지잖아요? 그럼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게 중력너블 등지고 그리고 만약에 아버님이 리타님을 먹었어 만약에 그러면은 아버님이 세니까는 중력너블 등지고 해적도 그쪽으로 등져. 그럼 또 다구리강 맞는다니까? 그래? 야 근데 만득이 먹으면 진짜 난리나지. 나 힘 있는 애 먹으면 아니, 게임 이기지. 마크이지. 리타님 하나 먹자고 지금 다른 사람들 다 등지는 것보다 만득이 먹으면 등지는 사람이 없잖아. 이 새끼도 왜 자꾸 기치라고. 여기 아니야? 우리 국가 아니야 여기? 여기가 우리 국가인가? 어? 야 여기 어디 않네? 국가야? 어? 리타 국가 왔는데? 마이너스 500이에요 마이너스 900. 뭐야 여기? 응? 어? 큰일 났다. 도망가. 나 들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아. 너가 이겨. 야 가서 그 청룡 우클릭 한 번만 갈기고 와라. 여기서 좀 잡고 있을까? 잡몹 좀? 와 그 잡몹 그 지금 리타님이 아마 오늘 돌 나올 타이밍이라서 네드웨벨 들고 중앙 상점 한번 가야 되거든? 거기 대기 가면은 한 네드웨벨 한 80개 나올 것 같은데? 어? 야 너 천재냐? 근데 벌써 사지 않았을까? 와 넌 대박이다. 야 난 진짜 야 대박인데? 오늘 대기 가고 있어? 죽여버려? 근데 못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죽으면 일단 야 그렇게 죽이면 마크리즈 한 2회차면 끝날 것 같은데? 제작자 맞아? 잠깐만 적당해. 뭐 어때? 아니 죽으면은 리타임 잘못이지. 아니 적당해. 전쟁으로 좀 따게. 아니 뽑으면은 플래시 전쟁으로 치고. 좀 얻게.
아, 슬래시 회의장 치고 한 30분 동안 그 옵시디언 캐러 가면 되지. 어, 맞아? 오면 슬래시 회의장 쳐야지. 피해 건물은 뭐 어때? 내가 궁극기 쓰면 뒤지는데 리타. 어? 여기 뭐야? 그럼 맞지. 쉬자 쉬우 걸면 끝임. 자, 저는 뭐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게 귀한 쿨타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어디지? 야, 포화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어? 아니, 국밥 개꿀이라니까. 어, 국밥 개꿀이야 진짜. 아버님, 그러면은 남봉님한테 얼마나 주려고 그랬어요? 우리 국가에서 얼마 나왔어요? 근데? 헤파이토스랑 지난번에 케이크 가져간 거 있으니까 그것도 가지라고 하고 그냥 주민도 가져갔을 거고 네더비 20개 이렇게 줄라 했어. 왜냐면 지난번에 헤파이토스 말고 우리가 아르테미스랑 그 두 개 얻잖아. 예. 뭐 그렇게 돼도 100개고 100개에다가 우리 네더비에 넣고 턴 거 있지? 거기다가 이제 신호기 부순 거 있지. 사실 내가 엄청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근데 약간 챙겨주는 아니, 더 척. 가져가, 근데 더 가져가 되지 않나? 응? 아니 더 가져가 되지 않나? 남봉님이? 아니요, 저희가요. 아, 지나가지 마. 팀인데 어느 정도 줘야지. 아니 어차피 신호기 깬 것도 두 개 다 깬 건 아거님이잖아. 그렇지, 내가 다 하긴 했지. 다 하긴 했지만 남봉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힘들었을 수도 있어. 남봉님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거님이 없었으면 아예 먹겠잖아. 그건 맞지. 힘든 거랑 아예 못 깨는 거. 그래서 내가 많이 가져가는 거라고. 너 나 서비스 좀 주지 마. 결정했는데. 아니 아버님, 한 레벨 한 20개만 던져주면 남봉님은 제 충성을 다한다니까. 자, 귀환합니다 집으로. 어? 뭐야? 저 귀환이 안 되는데? 너 뭐 어따가 따로 너 다른 데다가 박았니? 아니야 따로 안 박았어. 우리 집 좌표 몇이에요? 마이너스 1200에 500이요. 마이너스 1200에 마이너스 500? 아니 그냥 500. 그럼 그냥 걸어가자. 저거 설정이 풀렸나 보다. 청룡 날기로 금방 와. 바로 앞이네. 갈게요. 좌표 지정이 풀렸나 봐. 아, 그냥 이동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기 바로 만들어서 머스한테 지어주는 게 맞냐 이거? 궁기? 한번 스킬 써보고 결정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 넌 헤파이토스 들고 다녀도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헤파이토스 개꿀이에요. 뚱땅뚱땅 맞지 모르세요? 뚱땅 망치? 그래, 난 궁기 들고 다니고. 야, 근데 궁기까지 얻을 거였으면 손재주 갔는데 젠장. 근데 사실 내가 사신수 사용수 두 개 들고 있는 게 좋은데 머사가 한쪽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 왔다. 아버님, 우리가 전쟁 걸리겠어? 자, 도착했습니다. 아, 전쟁 걸릴 수 있지. 우리가 리타님을 먹으면은 전쟁 걸릴 일이 있는데 봐봐요. 제가 지금 딱 작전을 세운 게 봐봐요. 이제 만드기를 공격 가잖아요. 그럼 중령 너블한테 리타님을 줘. 그러고 나서 또 해적이 발광할 거란 말이야. 우리가 세지니까. 그러면 중령 너블하고 우리 악어 남봉하고 사바사바해서 그 다음에 해적을 같이 물리치는 거야. 힘을 합쳐서. 근데 악어님만 세지잖아. 그러면 중령 너블이 아, 해적님, 악어님이 너무 셉니다. 저 새끼 좀 죽여주세요 하고. 해덕 너블 중력이 우리 다 골치지. 만드기 쳐야 된다니까. 지금 리타님 나 안 듣고 있다 이 새끼야. 어, 안 듣고 있었어. 어, 맞아. 그럼 나 다른 통화 나가 미쳐 내볼 거야. 아니 지금 해야 돼. 숙제부터 하고. 나 숙제가 많은데 네가 숙제 하기 전에 자꾸 뭐 잔소리 하니까. 숙제가 이거 지금 위더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악핑만 잡아야 돼. 숙제부터 그래. 빨리 해야지. 머싸 말 들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하나라서. 그치, 다 내가 하나야. 어, 그래서 난 하나에 집중하면 하나에 몰입하는 편이야. 성룡에 약탈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 그냥 잡아도 돼. 성룡 약탈. 잠깐만요 아버님, 왜 위더를 땅 위에서 소환하시죠? 나 날라서 잡는데 항상. 그걸 왜 그렇게 땅 밑에 잡으면 그거 10초도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난. 아무데서나. 어쩔? 이거 삽이잖아. 어, 삽이 아니네? 어? 헤파이토스 삽이었어 미친. 맞아요, 그 모든 개척 장비 삽이에요. 이건 청룡은 아닌데? 청룡도 삽인데? 금칼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어, 그
그냥 가지고 놀다가 그 야생하다가 금칼로 가지고 놀다가. 아 맞지. 잠깐만 그러면은 나무 없나 우리? 우린 나무가 없나? 사올게요. 그래 멋져야 너의 그 돈 버는 실력으로 돈 좀 많이 벌게 해줘. 그 오늘 농작물 바꾸면 안 돼? 농작물 그 내가 이따가 모아놨다가 싹 다 바꿔야 돼요. 그 둘이서 이따가 그 낚시 부대 지금 낚시 싹 다 하고 있나? 멋져야 너도 낚시해야 돼. 너도 낚시. 제가 그 전략을 짜놨거든요. 아버님 그 딱 둘 중에 하나만 해주세요. 그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아버님 경험 레벨업이 먼저예요. 레벨업. 제가 솔직히 말해서 40레벨 이상을 찍어봤거든요. 그 40레벨부터 경험치가 거의 안 올라요. 거의 안 올라? 네, 아버님 아마 오늘 저희 그 물건으로 다 바꿔도 42가 최대일 거예요. 그래도 이걸 이 50%라도 안 하면 이 순간을 놓치면 더 오래 걸리는데? 일단은 아버님은 이제 주민작을 하면은 계속 그 주민에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번에 그 물고기도 상향됐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인챈트병으로 레벨업을 하는 게 아주 깔쌈하지 않나. 그리고 돈 아니, 벌고 아버님 풀스탯. 아니야 둘 다 할 거야. 둘 다 할 건 게 주민작도 하고 내가 주민작 하는 거 안 어렵거든. 주민작 하면서 이제 주민작 하면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하실 수 하실? 아니 그 주민작을 그 경험치 50% 이벤트 때 해야지. 지금 아, 이미 50%야? 아, 여러분들 그, 그러면은 그 에메랄드까지만 바꿔주세요. 그 공정을 에메랄드까지만 바꿔주세요. 네. 네. 예. 어떤 거 어떤 거? 그러니까는 이게 그 감자에서 에메랄드 바꾸는 건 경험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에메랄드에서 다른 물건 바꾸는 게 경험치가 많이 돼요. 아 그러면 감... 에메랄드만 많이 뽑아놓으면은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나 다 하고도 부족해가지고 항상 그래가지고 내가 다 하면 될걸? 부족해. 그냥 이따가 시간. 네. 감자 하는 것도 그냥 다 같이 하면 돼. 내가 있고 네. 내가 경험치만 먹고. 야 도울한다 미친. 그냥 여러 명이서 다 같이 하고 아버님 경험치 혼자 드시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야 궁기 야 그거 하러 가자. 그거 사러 갈게 일단은. 나 이거 사러 간다. 뭐? 너 그거 만들어 줘야지. 아 궁기? 응. 우리 궁기 책 어딘지 아시는 분? 우리 그때 먹었다면서요. 궁기 책? 궁기 책 어디 있어요? 저도 사실 잡표 어차피 잡표 때에... 있어 나. 어딘지 대략 궁기 책이 있어야지 먹을 텐데. 궁기 책이 있어야지 먹는다고? 예. 궁기 책 어디 있는데? 궁기 책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아, 먹었다며 궁기 책.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어? 누가 그랬어? 여러분 궁기 책 어디 있어요? 일곱가 옆에 있다는데. 창고 담당! 궁기 책 찾아오도록. 창고 담당? 창고 담당? 창고 담당? 창고 담당이 없는데? 일삼님! 일삼님! 잡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자 104개 지금 몇 개 필요하지? 신호기 옆에 창고에 있다는데? 네 찾고 계시답니다. 후. 소리 안 지르게 해주세요. 아 마이크를 끄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여기다가 싹 다 넣는 거 같은데? 아 신호기는 여기 있네. 아 나 신호기 때문에 120개 필요하다고? 어 120개 그냥 남봉님한테 나중에 주면 되고 80개에다가 20개 하면 40개 120개 24개 넣어놓고 아니 남봉님의 이 타이밍에 이거 주자 주고 오자. 중앙으로 오라네요. 뭐 아니면 나중에 줘도 되고. 금방진 남동녀석. 야 근데 책이 진짜 없어? 책 찾고 있대요. 실드 옆에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없으면은 남봉님이 가져갔다는 건데 한번 그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가서?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렇지 이것도 챙겨놔야겠다. 근데 먹었으면 좋겠지 남봉님이. 뒤에 상자 뒤에 비싸... 상자 어디 이거? 보세요. 어디? 이거 아니 아닌 것 같긴 한데. 제우스의 사자 헤르메스 풍류의 아르테미스 제우스 이거는 내 거잖아. 맞아 저거 악인이면 궁기 맞아요. 어? 어 악인이다. 야 이거 언제 챙겼어? 누가 챙긴 거야? 몰라요. 나 그래서 난 남봉님이 당연히 가져간 줄 알았는데 아버님네 다 챙겼다 하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아버님 2천만 원이요.
민구님이 챙기셨을 거예요. 아 민구님 잘 챙겼다. 와, 민구님. 아 제가 그때 일곱 가 와서 다 수고해왔어요 그때. 와 민구님. 민구님 진짜. 와 이걸 챙길 생각을 해. 이게 내 노예비 몇 개짜린데. 근데 아거님이 챙겼다는데요? 제가 아무 다 참. 어? 아 왜 내 공을 왜 네가 가져가? 야. 제가 안 말했습니다. 어? 아, 여기 약간 이런 분위기였구나. 아, 공을 공을 가져갈 사람이었으면 누구든지 가져가는 공간이지. 맞지. 잘 배웠다. 아, 저 손님 왜 그랬어요? 아니 전 민구님이 가져오셨다면서요. 언제요? 저 전 갑옷 갖고 왔다 했어요. 싸우지면 싸우. 왜 싸우고 그래요? 아, 싸우다니. 싸웠어요. 왜 싸운 걸로 만들어요? 아, 아 이제 실드가 됐다. 실드. 맞다. 실드. 잠깐만 이거 주민자 보조 누굽니까? 주민자 보조. 자 여러분들 그 상자방 막아주세요. 의사님! 비밀창고방 막아줘. 예? 의사님 주민자 보조잖아요. 아니 창고 담당이란 안 떠있어요 거기? 어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라서 그치? 다행이다. 아닌가? 누가 저 아닐텐데? 그 임시 주민자. 자 여러분들 여기는 중요한 아이템들 다 좀 상자방 비밀 상자방 만들어 놓고 외곽 쪽 지하 파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여기 창고도 더 깊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 핑맨이가 해적으로 우리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 우리 싹 다 지금 오늘 할 일이 뭐냐면요. 일단 아거님 침대방 2국가로 옮기는 거 플러스 2국가 원래 있어. 그리고 모든 국가원 이제 돈 벌기 우선인데 중간중간 낚시하는 거랑 잡혀주죠. 2국가에서 낚시터 그리고 주민방 Y 좌표를 내렸어요. 주민방 여기서 소리 들리거든요. 아거님 맨날 내는 소리. 아, 이 소리 나고. 그래서 이 소리 안 나도록 내리고 그리고 우리 거미 스포너가 있대요 아거님. 거미 스포너가 있다고? 그 거미 스포너 있으면은 있어. 거미 스포너 쓰면은 이거 대박이거든요. 그 낚시 밑에 낚시꾼 있는데 이걸로도 주민작 할 수 있어서. 어 진짜? 네. 우리 그 주민 그 뭐냐 폐강 아래쪽이 엄청 많잖아. 아래 여기 아래쪽이 폐강이야. 맞아요 다. 그래요? 밑에 뭐 있어요 그러면? 다 폐강. 저희 바박으로 땅캐도 바로 협곡 나와요. 야 맞다 멋사야 나 무기 너한테 받아야 된다. 그래? 잠깐만 다시 돌아가야겠다. 아버님 일곱가님? 응 일곱가로 갈게 다시. 기속 비활성화 링거 비활성화. 아 맞다 야. 그리고 저희 도구 만들 다이아가 없어서. 아니 아까 아홉 개 있던데요? 어디? 그거 다 이제 도구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참아. 오늘은 좀 참고 낚시하고 거기 약간 몰두해야 돼 지금. 한 사람이라도 헤파이토스 있으니까는 헤파이토스로 뚱땅뚱땅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 수리할 만한 거 어디 있어요? 그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낚시하고 있는 사람 끝이지. 일단 낚시대 지금... 좋은 거 가진 애는 무조건 낚시해야지. 예 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 다들 낚시. 지금 아거님 저 낚시는 경험치 효율이 별로 안 나와서 이따가 에메랄드 모으잖아요. 에메랄드 모으고 케이크로 한 번에 탁 바꾸면은 아버님 레벨 진짜 중동식이 오를 거예요. 아 진짜? 네, 낚시병보다 케이크 훨씬 좋아요. 케이크 한 번 바꾸는 게 낚시 그 물고기병 네 개예요. 아, 오씨 미쳤네. 장난 아니네 그냥. 예. 근데 둘 다 하는 게 결과적으로 어쨌든 좋잖아. 난 극한의 이득충이라니까. 근데 그러니까는 저 그 케이크를 많이 바꾸려면은 지금 그 준비 과정 중이에요. 준비. 맞아. 상자 같은 거 좀 많이 깔아놔줘. 그 내가 케이크를 넣을 수 있는 상자가 네. 많이 필요해. 그 시간 안 걸리게끔. 그 일삼님 그 2국가 보세요. 1국가요? 2국가? 2국가 와 있어요. 일삼님이에요 이거? 네. 와 머싸가 있으니까 그래도 오 야 저 지금 착착착착 되겠다. 그래도 한 명 지도자가 있어서. 농산물 다 주민방 주민 맨 밑방으로 와주세요. 뭐야 너? 야 아거 큰일 났다. 어? 네. 아거 큰일 났다고. 어? 이거 그 중앙 상점에서 박리타가 돌린 그 갖고 있길래 내가 인사했거든. 야 스킬 멋지다 이러는데 갑자기 중앙 국가에서 그 뭐야 내 갑옷이 터뜨렸어 미친 새끼가. 뭐? 이거 중앙에서 이제 갑옷 부술 수 있대. 어? 응? 이거 소리야? 맞다. 어? 타돌이 타자고. 그게 어떻게 돼? 안 되지. 그 됐다니까 난 진짜 실제로. 평화 지역에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럼 이건 안 되는 걸로. 그게 안 되는 게 맞지 근데 사실 맞지? 복구해달라 해야지 그거 같이. 근데? 어? 방리타가 어? 건방지게
알았어. 형 근데 형 갑옷 얼마 안 되잖아. 아니야 나 그래도 보호야. 보호야? 보호야. 야 근데 갑옷이 그냥 부셔져? 뭐야? 갑옷 그러니까 부서지는 게 아니라 갑옷 내 스킬 아니야? 돌 스킬? 돌 스킬인 것 같아. 갑자기 꽝꽝 하더니 사라졌어. 와 그러면 나 항상 헤파이토스 들고 다녀야겠네. 아니 아까 헤파이토스가 의미가 없다니까. 그냥 한 깡깡 한 다음에 툭 치면 바로 깨져서 그냥 갑옷을 들고 더 들고 다녀야 돼 보니까. 아니 내구도가 다는 거라매. 내구도가 0이 돼서 툭 치면 그 상태에서 한 대 툭 치면 깨지지 그냥. 아 내구도가 0이 돼? 네 거기서 한 대 툭 맞으면 이제 깨짐. 와 미쳤네. 여러분들 그 여기다가 농산물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그 완료품 뭐냐? 마음이 불안하냐 지금? 야 머세 근데 너 뭔데 여기서 완장질 하냐? 뒤질래? 뭐야? 청룡궁 막 좀 볼래? 미안합니다. 아니 새끼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니 아거니 그래도 그 머싸한테 저 정도 권력은 좀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전쟁 걸리고 싶어? 아 죄송합니다. 조심해. 자 일단 계속 봐보도록 할게요. 신호기 뭐 머싸 권력 재밌네. 아 이게 악어 목과인가? 느낌 와, 있네. 니네 고과는 죽어가지고 그 신 알바 상점에 어? 그 알바로 들어갔던데. 어 뭐야? 그럴 수 없어 망령들이야 망령들. 얘기하지 마. 으부부비야 으부부. 아 그 뭐 여기 뭐 전략 회의 중인가요? 전략 회의는 아니고 지금 뭐 그냥 뭐 도란도란 돈 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말해야지. 어 뭐요? 영자님 신호기 40개 급청합니다. 응? 내가 살게. 어 너가 살래? 아 못 꼽는 어? 거구나. 어, 어? 안 살래 그럼. 꼽을 수 있는 거야? 아니 신옥이라고 써져 있긴 해. 어 아, 그래? 안 살래? 지난번에 파괴된 신옥이가 아니라 그냥 신옥이 주셨네요? 근데 세차가 지났네요? 양심 고백 얼마에 사실? 아, 그거 무섭긴 하네. 얼마에 사실? 27이면 밤. 뭐냐 저거? 28? 아니 여기서도 29? 제시를 하네.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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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오케이. 근데 사실 그거 아세요? 저는 원래 25로 들치려고 했는데 먼저 쳤길래 더 뛰어도 되겠다 싶어서 뛰어온 거예요. 달달하네요. 13님 이제 이걸로 출퇴근하세요. 어디 있어? 13님. 예. 그리고 업무 중에는 다이아 갑옷 입지 맙시다. 아니 주자마자 돌려달라는 건 이해하는데 하늘차 지나가지고 까먹으신 상태라서 내가 악용할 수 있는데 파는 거라. 자 이렇게 올라가세요. 제우스 데메테르. 자 제우스랑 데메테르 맞죠? 아 근데 이 어디 갔어? 데메테르. 아니 저기 제우스 다몰님 여기 네? 완료품 여기라 적혀 있죠. 다 정리해놔 주세요. 와 미치. 이거 귀속 활성화. 귀속 활성화. 독도 중앙 상점 가서 그거 퀘스트 하겠습니다. 다몰님 저기서 그 부스팅으로 올라가 주세요. 부스팅 그 훨씬 빨라요. 아 이거 저희 그 창고방 가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연습 안 하신 건 아니겠죠? 아 부스팅은 연습했는데 그 길 다 이겼습니다. 자 라그나데아에서 여러분들 엑스칼리버거 다들 10,000,000원씩 얻으시고 이따가 스택권 쫙 사면 되겠네요 저. 야 네이버 실검까지 검색어에 떴어. 네이버 띄고 실검이 지금 그랑사가 네이버 실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그랑사가 10위 안에 준비... 들어왔어요. 보이시죠? 10대들이 많이 보는구나. 오케이. 아거니 10대들이 많이 본다니까 아거니 되게 나이 들어 보인다. 맞아? 야 그 여기 마을에 머싸 없지?
아, 나 이거 네덜벽 괜히 가다가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지? 악어야, 널 죽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암시장 막... 오, 뭐야? 무적이... 아버님 그 중앙에서 리타임 조심하세요. 갑옷 뽀길 수도 있으니까. 어어 조심해야겠다. X 3000. 뭐야 나만 안 보이 이거? 어디 있는데? 최대한 안 싸우면서 가야 되겠다. 싸움을 피해야 돼. 어? 뭐야? 왜 계속 날아? 왜 헤르메스가 이렇게 좋았어? 어 헤르메스 장난 아닌데 아... 나는 기간? 자 3000까지 200 남았습니다. 200까지 가고요. 자 영자표로 맞추도록 하죠. 자 3000 어, 자 이거 들고 하죠. 차찬님이랑 문구님 저희 7가 가운데 오셔서 흑요석 해야 해요. 흑요석 약해고 있었는데? 어? 지금 아니 흑요석 말고 페널티 흑요석 때문에 뭐 하나 맨손으로 캐라고 하셨어요. 아 네네. 어 됐다. 와 됐어. 오! 와 미친 궁기. 자 드디어 여러분들 궁기 사용수 조합. 제가 사신수까지 만들었는데 사용수까지 사신수도 만들었는데 사용수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헤르메스 지팡이 넣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지? 우클릭. 자 데메테르의 별이삭. 자 제우스의 창. 자 그리고 아르테미스의 단검.